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외의 세오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비디오 게임 뉴스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와세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4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FPS 프랜차이즈인 콜 오브 듀티의 최신작 블랙옵스4의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작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전작의 스러스트 점프와 월런이 사라지고 그래플건을 이용한 이동과 자동 체력 회복이 사라진 대신에 치료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 크래쉬가 등장합니다. 시리즈의 전통인 싱글 캠페인 모드가 사라지고 멀티플레이에 집중했으며 또 다른 전통인 좀비 모드는 이번 작에도 등장하는데요. 독특한 맵에서 색다른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로얄 장르인 블랙아웃이 포함되어 최후의 생존자가 될 때까지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테이션 4, 엑스박스 1, PC로 10월 12일 한글화로 발매되며 PC판의 경우 블리자드의 배틀넷을 통해 서비스가 된다고 하네요. 시리즈 처음으로 음성 한글화까지 된다고 합니다. 음성 한글화까지 된다는 소식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실 저는 콜 오브 듀티의 싱글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정말 영화적인 연출들, 정말 그런 연출들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했던 시리즈인데 싱글플레이를 없앤다? 물론 최근에 아직도 멀티플레이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도 콜 오브 듀티의 굉장히 큰 강점 중 하나였던 싱글플레이 모드를 없앤다라는 거는 너무 크나큰 좀 충격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만큼 싱글플레이를 없앤 만큼 과연 가격 책정을 얼마나 할지도 사실 관건인데요.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이번 작품의 큰 흥행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싱글플레이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쉔무3가 2019년으로 발매가 연기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 중인 쉔무3의 발매일이 2019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총괄 프로듀서인 스즈키 유는 더 높은 퀄리티를 위한 연기라고 밝혔는데요. 2015년에 처음 발표된 쉔무3는 2017년 한 차례 연기 이후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에 팬들은 재작년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되어 수차례 연기 끝에 최악의 완성도로 발매되었던 마이티 넘버 9의 사태가 재림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쉔무1과 2를 합친 리마스터 합본판은 연내 플레이스테이션 4로 한글화 발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오 테니스 선행 테스트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가 6월 22일 발매를 앞두고 선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일본 북미에서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최대 4명이서 즐길 수 있는 대전 모드와 AI 캐릭터를 상대하는 스토리 모드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모든 참가자에겐 클래식 마리오 의상이 특전으로 제공되며 테스트 버전에선 마리오, 피치, 요시, 쿠파 4명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계정으로는 참여할 수 없고요. 해외 계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국에도 6월 22일 한글화로 동시 발매 예정입니다. 국내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온라인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계정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해외 계정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치용 태고의 달인이 한글화되어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을 치는 리듬 게임 태고의 달인 스위치판이 7월 19일 한글화로 출시됩니다. 스위치판은 조이콘을 이용해 흔들어 플레이하는 모션 조작과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주제가인 점프업 슈퍼스타, 스플래툰2 별의 카비 메들리 연주가 추가되며 스플래툰2의 오징어와 별의 커비가 연주 캐릭터로 등장하는 등 닌텐도의 친숙한 음악들과 캐릭터들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4명까지 로컬 통신을 이용한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스위치의 라인업이 흡족하지 못한 만큼 이런 게임들의 한글화되어서 출시된다는 소식들은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소식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게임들이 스위치로 많이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4로 존 오브 앤더스 더 세컨드 러너가 발매된다고 합니다. 2003년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되었던 로봇 슈팅 게임 아누비스 존 오브 앤더스의 리마스터판으로 그 당시 플레이스테이션2의 하드웨어를 끌어올린 극강의 화려한 그래픽과 간편하고 쉬운 조작, 스피디한 게임성과 높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컷신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번 리마스터판은 4K 해상도와 VR을 지원하며 프로모드의 탑재로 더욱더 민첩한 플레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VR을 지원하는 체험판을 배포할 예정이고요. 한글화 여부 및 가격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예약 및 발매 예정 게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스위치의 배틀체이서 나이트워 한국어판이 5월 15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정통 일본식 RPG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배틀체이서 코믹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RPG 게임인데요. 6명의 영웅들 중 3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함정, 퍼즐, 숨겨진 요소와 랜덤으로 생성되는 던전, 전통 JRPG의 턴제 기반 전투가 특징입니다. 금액은 39,800원입니다. 플레이테이션 4 아라가미 한국어판이 5월 16일에 발매 예정입니다. 어둠에 속하여 그림자를 다루는 복수의 영혼 아라가미와 카이오 일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소녀 아마코의 복수를 그린 게임으로 그림자를 활용해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잠입 액션 게임입니다. 적을 피해 잠입하거나 모두를 말살하는 다채로운 플레이 스타일이 특징이고요. PSN을 통해 19,8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추가 콘텐츠인 아라가미 나이트폴과 완전판인 아라가미 섀도우 에디션 는 6월 6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레이테이션 4 위닝 11 2019 5월 17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위닝 11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1995년 처음 발매된 이후 피파와 더불어 축구 게임의 양대 산맥으로 우뚝 선 게임이죠. 초의 특전으로 마이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비드 베컴과 필리페 코티뉴 등의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DLC와 베컴 에디션은 데이비드 베컴을 영구 사용할 수 있는 DLC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사전 예약 특전으로 10% 할인 및 스틸 케이스를 한정 수량 제공합니다. 플레이테이션 4로 8월 30일 한글화 발매 예정이며 금액은 베컴 한정판 에디션 79,000원, 스탠다드 에디션이 67,000원입니다. 스위치로 욘더 클라우드 캐처 크로니클이 5월 17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파라다이스였으나 현재는 악의 어둠에 가려진 대지 제미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월드 RPG인데요. 각종 게임 어워드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완성도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풍부하고 활기찬 세계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어디든지 탐험할 수 있으며 농경, 공예, 요리, 낚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특징입니다. 스위치판은 기존 스팀 버전에 미흡했던 한글화를 보완하여 보다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예약 특전으로 욘더의 세계관을 총망라한 44페이지 분량의 올컬러 아트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 한글화로 출시 예정이며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30주년 애니버서리 컬렉션이 5월 18일에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합본 컬렉션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1부터 스트리트 파이터 3, 서드 스트라이크까지 총 12개의 타이틀을 수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12개 중 4개의 타이틀은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고요. 공개되지 않은 컨셉 아트, 캐릭터 스프라이트, 키 애니메이션, BGM, 시리즈별 비화 등 부가 요소도 아주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플레이테이션 4에 한해 초회 특전으로 특제 테마와 울트라 스트리트 파이터 4 게임 다운로드 코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5월 29일, 플레이테이션 4 버전은 5월 30일 발매 예정이며 유저 인터페이스에 한해 한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44,000원입니다. 엑스박스 1의 독점작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2가 오는 5월 22일 출시됩니다.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좀비가 득실거리는 아포칼립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플레이어는 생존자의 특성과 기술을 개발하여 거점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혼자서 또는 최대 3명의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귀중한 자원과 도구가 숨어있는 위험천만한 오픈월드를 탐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와 엑스박스 1으로 즐길 수 있으며 가격은 스탠다드 에디션이 31,900원, 울티메이트 에디션이 49,400원입니다.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많은 유저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게임두와 함께 즐겁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